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일부러 또 여러분들 좀 재미를 위해 가지고 예, 난전을 요구하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두면 아무래도 제가 지지는 않겠죠. 면포까지 놔주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두면은 그래도 지금 저단 4단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프로니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귀상까지 진출해 주고 제 이름 들어가는 포지는 뭐 아직까지는 네,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는 프로들 말고 제 혼자 두는 포지는 저 양기마 공략하는 포진 하나 있습니다. 예, 두번 찔러 포진, 찔러 포진 그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방송하시는 사범님들은 안 두거든요. 저밖에 안 둡니다. 선수 양기마 공략하는 포진. 병 밀어 가지고 차를 한번 달라고 해주고 차키로 확보를 할게요. 차가 좀 빠르게 나오셨다는 거는 상위 나오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보통 차가 빠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상위 중앙으로 상위 좀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을 틀어주고 사 넣어주고 네 그냥 다 포는게서 양 뽑으라 해주고 이거는 이제 교환하자는 건데 이런 거는 교환을 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교환하지 말아야 했죠. 교환하면 좋은 자리 잡겠다는 거니까 상대 의도대로 도줄 필요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환하죠. 이거는 지금 피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겠죠. 이거는 먹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합병해서 두고 이런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먹어주고 그리고 먹으면은 그때는 이거 합병해가지고 이거를 좀 단단하게 해. 고는 진행을 할게요. 상황으로 이제 여기를 또 때릴 수도 있죠. 마루 먹으면 마루 쉬겠다니까 요렇게 합병해서 지켜주고 나중에 이제 상이 여기 뜨면서 사 때리고자 뭐이 마가 없으면은 차와 포를 노리고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상이 뜨는 수를 일단 좀 방비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차가 좀 일단 자리 잡읍시다. 자리를 잡아주고 이거는 포를 넘겨가지고 나머지 그냥 상으로 치겠다 그런 느낌도 좀 나긴 하네요. 이렇게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상으로 치고 먹으면 마루 치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상위 한번 나가보죠. 상위 그냥 이렇게 변으로 나가볼게요. 이건 어떤 수냐면은 이제 포를 넘기면은 그냥 이 상을 올려가 이 병을 올려서 한번 넣어볼게요. 상으로 치는 타켓 없애버리고 이렇게 밀고 미는 수가 있어서 이 귀상이 있죠. 그런 거 한번 노려봅시다. 아 그냥 먼저 먹어버리네. 먼저 먹으면 일단 먹읍시다. 뭐안 먹을 수가 없고 이제 포를 넘겨서 마로 달라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아 그냥 당기시네요. 포 넘겨서 마루 치겠다. 다시 그냥 상을 빼보고요. 이거는 뭐냐면 포를 넘기면 차가 여기 가서 이 포를 눌러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로 다시 빠져주고 포가 넘어서 마루 여길 치면서 마루 먹으면은 포를 먹겠다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렇게 꼼짝 마라. 움직이지 마라 두는 거죠. 먹으면 그냥 마루 쳐버립니까? 포가 못 움직이니까. 요런 게 좋을 것 같고 아 끝까지 계속 교환을 붙이시네요. 교환하고 싶다 그런 얘기신데 먹어보자. 바꿔먹자 이제는. 네. 바꿔먹는 거를 계속 요하시니까 바꿔먹어 주고 일단 상까지 나가도록 하죠. 떡방에 아까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 상이 나중에 여기 떠가지고 이제 면포를 노리고 그런 것도 좀 노릴 수도 있고요. 양포 분할을 좀 하기도 해야 되는데. 포를 넘겨서 얘를 기포로 좀 배치를 하든가 그런 진행을 해보죠. 이 졸로 좀 부동으로 만들어 놓고 마가 떴다. 마가 여기 왜 떴을까? 밀면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마를 한번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이마의 응수로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아 앞으로 나오셨네. 이러면은 얘를 밀면은 얘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을 때, 긴 상을 뜨면은 면포를 좀 노릴 수가 있겠거든요. 일단 한번 밀어보도록 하죠. 마가 걸리니까 마가 갈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말을 죽이진 않겠죠. 이제 욕이 아니면 욕이거든요. 그렇죠. 저기 가면 상이 여기 떠가지고 면포를 노리면 포를 이렇게 앞으로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포를 노려주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이제 수가 딱 걸린 건데 여기에 어떤 수가 좋을까요? 지금 계속 수를 노리면서 간 거죠. 다음에 어떤 수가 좋을까요? 이 잘 보시면 이 차가 자리가 없죠, 지금. 자기 기분을 다 막아가지고. 이 맞다면 이 차 사망이죠.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차가. 여기 병, 여기 포, 여기 산길, 사망이죠, 사망. 죽었죠. 차를 살릴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인 기물에 의해가지고 자기 기물이 죽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차 같은 경우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활로가 많은지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마가 취하면은 포로 취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도 뭐 찬데 먹어야지. 찬데 안 먹을 수가 없고. 네. 이러면은 상하고 말을 먹으면서 차가 죽은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상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일단 면포까지 해봅시다. 네. 면포까지 해보고. 포가 넘어서 아마 상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되어지고요. 그죠? 포를 넘겨서 일단 둬보도록 할게요. 이 포를 넘긴 이유는 포가 살을 치는 수도 있는데, 야, 상을 살리고 둘까? 살려봅시다. 한번 살리고 두자. 아깝다. 죽이긴 아깝고. 이게 나중에 고등상으로 오면은 또 위협적으로 둘 수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중에 뜨는 수도 있어서. 지금 마 때문에는 안 되지만. 이 포를 나중에 노린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가 이제 상이 이제 고등상으로 가서 공격을 좀 해보죠. 일단은 좋은 자리 잡겠습니다. 이 마가 없으면 차가 여기 뜨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포를 한번 넘겨주고 이것도 일단 선수가 되겠습니다. 포가 살을 치고 장군에 먹으면 이 포 먹고 들어가는 수도 되죠. 그런 것도 한번 노려주고 이 말의 빼기가 부담이 되는 게 이 마가 만약에 움직이면 상이 여기 떴을 때가 이 포가 좀 위험하니까 그게 상대방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빠지지도 못하죠. 산길이기도 하고 이게 좀 형태가 안 좋습니다. 차가 이쪽에 나가지고 딱히 크게 공격할 때도 없고 상대의 형태가 좋은 형태가 아니 일단 아니라서 차도 죽었고 대국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얘를 쫓아봐야죠. 뇌나 마가 이제 포가 말을 달라고 하면은 마가 이탈될 때 그때 상이 여기 되면서 포를 노리는 수 그 정도 진행을 해볼게요. 포로 말해놔. 이 포로 지금 치지 마죠. 장군이니까 이 포는 못 뜹니다. 포로 말을 치겠다. 그 수 한번 노려주고 마가 이탈되면은 여기 떠서 포 잡겠다. 그런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먹으면 마가 먹어서 이 포를 노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좋은 수는 아닙니다. 이 먹으면 마가 치겠죠, 아마. 치하면서 이 포를 노리겠다는 건데 포가 넘어서 먼저 차를 걸고 상이 뜨는 수도 들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거를 응수를 안 하죠. 여기 먹어봅니다, 그냥. 먹으면서 먹으면 여기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악수 같습니다. 먹으면 차가 포 때리고 장군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 이렇게 두면 또 상이 여기 뜹니다. 여기 뜨면서 여기 또 노리는 거죠. 계속 공격이죠, 뭐 이런 거는. 먹으면 먹고 장군이고, 안 먹어도 때리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넘어올 수도 있죠. 상으로 포를 때리면은 포가 사망이죠. 먹으면은, 아, 여기를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마가 말을 치겠다는 거죠. 마가 못 두죠, 포장이니까. 궁을 한번 돌려줘도 되고요. 궁 돌리면 마가 말을 선수로 걸게 되는 국면이 되거든요.
얘들은 지금 응수를 안 해도 먹으면 이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응수를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먼저 치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해버리면은 안 먹으면 빠지면서 장군 나오거든요. 일단 공 돌려버릴게요. 공을 그냥 한번 돌려버리겠습니다. 마가 말을 걸어버리죠. 마가 말을 쳐라고 먼저 걸어버리고 두죠. 공을 한번 돌려주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지금은 상대 공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볼게요. 포로 먹어봅시다. 여기 치하면은 먹고 장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때리거든요. 차가 일단 빠지셨는데 상으로 치한다. 포를 살립시다. 어차피 죽어 있는데 포 한번 살려주고 먹어버려. 포 치워버리고 포로 치하겠죠. 그러면 일단 넘겨 장군. 공이 돌질 못하니까 졸로 막든지 사로 받든지. 사로 받으면 여기 먹고 들어가면 외통이니까 졸로 밖에 막을 수밖에 없고 또 때리는 거죠. 먹어버려. 공 짜비기는 먹고 또 넘어 장군. 공이 못 도니까 사 받으면 차가 사 때리고 외통이니까 중앙에 기물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공을 올려가지고 장군 부르면 포로 받겠다 뭐 그런 의도인가요? 일단 뭐 장군이지 뭐.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차가 한 칸만 들어서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장군이 몇 통이죠? 차가 한 칸, 두 칸 정도 들어서서 여기 장군. 외통이니까. 응수 봅니다. 네, 잘 뒀습니다. 결국에는 차가 죽은 부분에서 이제 패착이 됐죠. 차가 났을 때는 내 힘으로 차기를 막는 경우가 차가 죽은 경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막까지 막았을 때가 지금 갈 자리가 여기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여기 한 군데가 있었죠. 여기 먹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면포를 먼저 노리니까 면포가 갈 자리가 지금 이렇게 막기는 좀 불편하단 말이죠. 이렇게 막으면 여기 때려버리니까. 네. 근데 여기서 포를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상을 선수로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막아 떠서 상을 지켜주면서 차를 걸어버리니까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얘가 갈 데가 없이 그냥 사망이네. 사망. 연갈 데가 없죠. 여기는 병이 있고 여기는 포가 있고 여기는 산길이죠. 이쪽은 산길이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제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게 여기를 취하는 수가 최고의 선택 같네요. 먹으면 이렇게 취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는 주겠죠. 잘 뒀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하고 오락마 대구니까 진마 쪽 책 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가 진출해주고 일단 면포까지 이 포를 넘겼다는 건 아마 좌오락마 두실 확률이 좀 높네요. 찻길을 열고 두시네. 귀이상까지 나가지고 찻길 여는 수는 그렇게 좋은 행마라고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상해 간접적인 이제 타켓이 되는 자리라서 이런 거는 공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합주를 하면서 상으로 양득을 치겠다 노려주고 차가 나중에 들어서면서 이쪽을 공략을 해볼게요. 원항마에서 후속 원항에서 책길 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세 번째 줄을 잡아봅시다. 이게 또 이렇게 쓸게도 좀 부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일단 양득을 먹고 양득을 치하고 여기도 올려있죠. 좌측 차가 나가서 양차 합세로 이쪽 양득을 맞았기 때문에 이쪽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양득 맞으면은 그쪽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을 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득 맞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아지는 거죠. 전기가 이게 상이 났는데 이렇게 두면 차가 나갑니다. 여기 가겠다는 거죠. 양차로 말을 먹겠다. 공격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먹었으니까 일단 먹고 갑시다. 얘 때려놓고 약화시키고
마가 나왔다. 그런 얘기네요. 마가 나중에 뜨는 수도 있다. 면포로 달라고 뜨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포가 지금 여기를 때려버리고 이 말을 달라고 하는 수가 둘 수가 있거든요. 먹어보자 이거. 먹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먹으면 안 먹을 수 없죠. 억울하니까. 양찹새로 말을 달라고 하고. 마가 피하면 뒤에 상이 또 죽는 거죠. 그래서 마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상을 지켜주고자. 그 수도 좀 안 되는 수거든요. 차가 맞대리고 들어가니까 마가 나오면 뒤에 상이 사망이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키는 수도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일단 오빠 장군이고 장군 안 불러주면은 궁을 내리든지 살을 받든지 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눌러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여기 가면은 이 사랑 마가 양방 걸리는. 이러면 또 망하죠, 장기가. 상은 나갈 자리가 있긴 하지만 상이 걸려 있긴 하고 여기 들어가면서 마가 희생이 됩니다, 지금. 포로 병 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안 먹죠. 이런 거는 지금 먹을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 가면은 지금은 상이 이렇게라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상이라도 살죠. 아,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갔을 때 이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이 사도 죽었죠. 이렇게 돌리겠다, 지금인가? 야, 이거 마도 죽고 상도 죽고 다 죽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신 건데 일단 상부터 먹고 다음에 또 줄차로 또 마 노려보죠. 상은 일단 먹었고 차가 뭐 여기 왔는데 뭐 갈 자리 없고 다시 내놔 마 달라 다음엔 마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차가 여기 왔는데 그게 갈 데가 없습니다. 침투하지도 뭐하고 끼켜봐야 나오겠다는 건데 아 먹고 나면은 줄차 세우겠다. 일단 먹읍시다. 차가 여기 여기 다음에는 저도 수비를 좀 해야 됩니다. 위험하죠. 아 말을 먼저 달라고 오신다. 어 이러면 뭐 사람 받아주고 이거는 이수보다 좀 반대로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되어지는데 이쪽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되어지고 이쪽에서는 좀 기물이 희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썩 좋은 형태는 아니죠. 입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받아주고 중앙으로 상이 나갈게요. 차가 이쪽 빠져서 나중에 공략하는 수 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마지막 일격을 조심해야죠. 양차 조심해야 됩니다. 공성 수비가 안 돼가지고. 장구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고. 일단은 공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위험하네. 공을 한번 돌려보죠. 네. 상대도 이제 공격 오는 수 방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라서 방비를 좀 해주고 두죠. 이쪽에 제가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양차가 이쪽에 있죠.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상대차가 양쪽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원리.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죠. 이쪽에 이제 먹고 들어오겠다 그런 거니까 응수로 한번 해줘야 되고 여기 먹고 장군이면 지금 외통이죠. 이제 살아봤던가 말아봤던가 응수로 한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끼워가지고 기물을 노리겠다 그런 거죠. 사이 끼우겠다. 이제 상은 줘야 되고요. 마가 나가가지고 차를 먼저 한번 걸겠습니다. 뭐 장구를 부를 수도 있는데 상을 일단 주고 달릴 방법이 없네요. 저 포를 넘겨서 응수로 한번 해주고 이러면 기본적인 수비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마에서 차가 걸려가지고 차가 응수로 하실 거고요. 차가 일단 쭉 빠지셨다. 이 차가 빠져가지고 수비도 할 겸 한번 봐줘야 되겠네요.
양차, 포 아직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형태가 아니죠. 차가 좀 빠져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성 형태를 10개 만들면서 양포로 때리는 순화 그런 걸 노리시는 거죠. 일단 이 자리 방비를 한번 합시다. 포의 다리를 하나 더 놔줘야죠. 위험합니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면주를 잡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면주를 잡으면서 면포를 위협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면주를 잡읍시다. 면주를 잡는 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양차, 양포 조심해야죠. 한 방에 혹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노리는 건 한 방수 정도, 마지막 한 방수 정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차가 이게 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장군에 공으로 먹으면은 이 살을 빼면서 장군. 말을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빼면 이제 포가 죽었죠. 지금 상황. 면포가 지금 사망이네요. 포를 살릴 방법은 병으로 한번 막는 수밖에 없는데 또 먹고 들어가니까 이 포는 죽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포는 죽었다고 봐야 되고 안 되면은 이거에 차가 포 때려버리고 양포 다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면 양포를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먹어보고 먹고 뭐 이래도 되거든요. 이 먹고 일단 장군이니까 응수해야 되고 이게 이제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여기 외통수 보겠다는 건데 외통수 보겠다는 건데 먹으면 여기 취하면서 외통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 포도 지금 사망이거든요. 형태를 잘 보시면은 차가 포를 취하면 이게 먹질 마합니다. 차장이라서 또 여기 먹어주고 취하겠죠. 이렇게 먹지로 모합니다. 차장군이니까 마을에서 또 차도 걸렸고 잘 놓습니다. 지금 이 차가 지금 마을에서 걸렸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먹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때려도 되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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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공 내려간다 뭐 막아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외통수 보면은 까다롭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통수죠, 통수. 뭐 이런 것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뭐 병으로 한번 막을 수는 있지만은 뭐 뛰어 들어가고 또 쓸면은 여기 들어가면 그냥 통이거든요. 차로 이렇게 막는 수인데 이런 수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장군, 외통수. 먹으면은 그냥 여기 통이죠. 이런 수도 노릴 수가 있다는 거.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